안녕하세요.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식품개발팀의 신도금 연구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발효식품 템페의 발효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페는 고단백 식품으로 다양한 요리에 응용하기 좋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콩과 양조식초 템페 스타터, 분쇄기, 항온기가 있으면 쉽고 간단하게 템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항온기는 30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 어떤 종류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정용 요구르트 제조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믹서기를 잠깐씩 작동하여 콩을 살짝 분쇄합니다. 원래 템페를 만들 때 콩 분쇄가 필수 과정은 아닌데요. 콩 껍질을 분리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쉽게 껍질을 분리하려고 분쇄를 해줍니다. 콩을 분쇄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콩을 삶은 후 손으로 껍질을 분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콩 삶는 과정입니다. 끓는 물에 콩을 넣고 1시간 정도 삶아줍니다. 콩이 설이 익으면 템페균이 콩 조직을 분해하기 어려워 발효가 부실하고 콩이 너무 많이 익으면 매주 냄새가 납니다. 삶은 콩은 상온에 두고 식혀주세요. 발효가 30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온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콩에 템페 스타터 0.2%, 양조식초 3%를 넣고 골고루 혼합해주세요. 고루 혼합될수록 균이 잘 퍼지고 pH 환경이 균일해져서 발효 품질이 높아집니다. 템페 발효에 필요한 용기를 준비합니다. 성형 몰드 위에 랩을 씌우거나 가정용 지퍼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랩 또는 지퍼백 표면에 1.5에서 2cm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혼합된 콩을 용기에 넣고 평평하게 눌러줍니다. 발효 준비가 끝난 콩을 30도로 유지되는 항온기에 넣어줍니다. 발효 시간은 약 42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템페 발효가 완료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정성스럽고 간편하게 템페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